이거 우리 딸인데? 네. 목살이야, 정말. 와. 완전 맛있겠어. 목살이 제대로예요. 그게 이렇게 술에다 구워 먹어야지 맛있잖아요. 야, 술 되게 좋은데? 화력이. 와. 고기 좋아해? 고기 엄청 좋아하죠, 언니. 소세지까지 아주 기가 막힌다. 원래 물놀이하고 나서 먹으면은 더 맛있지. 우리 아까 격하게 놀았잖아요. 물을 많이 먹어? 잘 좋아. 고기다. 잘 먹겠습니다. 오, 잘 먹겠습니다. 우와. 고기다. 오, 맛있겠다. 고기 잘 굽네. 이거 다 굽잖아요. 진짜 잘 구우시는구나. 너 아니야, 나 고기 못 구해. 다 태운 거 내 거야 이거. 너무 맛있다. 소세지도 맛있어. 재현아, 라이딩도 못했는데 오늘 어땠니? 진짜 평생 못 잊을 기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, 언니. 오, 진짜 야, 최고의 휴가였어요. 오,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는데 미안해. 아니에요.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내일 힘내서 라이딩하자. 우리가 구운 고기니까 마음껏 드시도록. 알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근데 언니는 어떻게 자전거 타게 됐어요? 처음에? 응. 처음에 자전거를 탄 게 버스비를 아끼려고. 버스비 아끼려고요? 어. 버스 갈아타는 것도 그때 힘들고 그때는 지하철이 없었거든. 지하철이 없었어요? 그래서 네. 처음에 자전거 타고 한 30분? 아니 30분이 아니구나. 1시간. 처음에 1시간이 걸렸던 게 한 달 정도 있으니까 30분이 걸리는 거야. 아, 30분 아닌가? 40분? 하여튼 이게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거야, 내가 타니까. 내가 빠른 거야. 그 너무 재밌는 거야. 내가 버스보다 빨리 가. 그때부터 언니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재밌어가지고 나는 바로 로드 샀어. 그냥 빨리 가려면은 빠른 걸 사야겠구나라는 거? 그렇구나. 너는? 저는 학교 그냥 등하교 하려고 샀거든요. 그냥 단순 통학용. 한 1km도 안 되는 거리를. 아, 진짜? 그래서 자전거 샵에 가서 제일 안 나가는 자전거로 달라 그랬어요. 저는 자전거 타는 게 무서웠거든요. 천천히 가려고? 근데 한 달 만에 바꿨죠. 왜? 안 나가는 거 늘려서 미니 스프린터로 바꿨어요. 좀 잘 나가는 거로? 네. 이렇게 어떻게 타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배우기도 하고 조금씩? 그러니까 안전한 레저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겁도 많이 없어지고 언니 저 다운힐은 좀 해요. 그런 식으로 엄청... 재미를 느꼈어요. 언니는 사이클의 매력이 뭔 것 같아요? 내가 그래도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처음으로 나한테 안겨줬던 게 난 자전거였어. 딱히 뭐랄까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진짜 자전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저 자체가 뭔가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여행이랑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진짜 효과가 최고인 것 같아요. 그치. 걷는 거랑 자전거랑 또 여행이 보는 그게 다르지. 그쵸. 맛있어? 아, 엄청 맛있어요. 그래, 너나 나나 자전거 좋아하고 이렇게 좋은 거. 그러니까요. 오래오래 안전하게 잘 타고. 완전. 내일도? 내일도 힘내서. 내일도 힘내서. 많이 먹었으니까. 어필이 진짜 많다는 거. 아니라고. 별로 안 많다고. 내일도 힘내서 언니 진짜 열심히 언니 따라가 볼게요. 그래, 내일은 내 앞에 가. 제가요? 오늘도 짠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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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렸다. 딱 그럴 줄 알았다. 야, 너 실례지만 내가 찍은 거야? 진짜요? 급하게 나오느라 챙겨놨어. 너 제 거리 있네.
남해 라이딩 코스의 매력은요, 바다 옆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다 보시면서 이렇게 업다운 하시면서 약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예쁜 바다,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고, 바다가 안 보이더라도 옛날 그 구기를 달리기 때문에 그 시골에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약간 넉넉하고 이런 느낌으로 힐링되는 느낌? 그래서 되게 바다도 보고 힐링도 하고 그런 코스입니다. 굉장히 예쁜 유명한 코스죠. 오늘은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 라이딩! 맛있게 먹기도 했으니까 오늘 그 힘으로 열심히 달려서 3,000포 대기를 꼭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 행복하다. 작은 마을 돌면서 느끼고 보고 힐링하고 되게 빠른 거보다는 이제 슬로우 천천히 초록 색깔 막 이렇게 보면은 눈이 시원하다. 시원하다. 마음도 시원하고. 그래서 뭔가 먹는데? 진짜 맛있다. 이렇게 척척. 안녕하세요, 왕정현입니다. 오늘은 자전거의 명칭과 그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지금 뒤에 보시는 자전거를 보시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로드바이크입니다.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안장이 있습니다. 안장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의 신체 그 좌골의 너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안장의 사이즈를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또 라이더의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안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시트 포스트가 있고요. 그것을 고정해주는 시트 클램프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손쉽게 자신에게 맞는 안장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.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동을 담당하고 있고요. 항상 이 패드의 위치라든지 브레이크 간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엔 휠셋이 있습니다. 이 휠셋 같은 경우도 펑크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튜브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라이더라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템이라는 부분이 있고요. 핸들바와 프레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 다음에는 핸들바가 있습니다. 핸들바도 본인의 어깨 너비라든지 아니면 라이딩 포지션에 따라 사이즈를 쉽게 바꿀 수 있고요. 스템은 리치, 앞에서부터 뒤에서의 거리를 이제 잘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위에 있는 부분이 탑 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밑에 있는 부분이 다운 튜브, 그다음에 시트 튜브, 그다음 시트 스테이, 그다음 체인 스테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포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바이크의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. 이제 구동계라고 이거를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레버에서부터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고, 요즘에는 이제 무선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, 여기서 조작을 해서
기어가 변동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르막이라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낼 때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유지할 때라든지 아주 유용하게 자신에게 맞는 변속기를 변속 기어비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라이딩을 도와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남해 라이딩 코스의 매력은요,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예쁜 바다. 잠깐만요, 그런데 펑크가 났네요. 테이프로 작업을 하는 걸 좀 성공해요. 아무래도 간단하기도 하고. 감사합니다. 잘 갈게요. 감사합니다. 태연아, 라이딩도 못했는데. 오늘 어땠니?